안녕하세요. 쉐마노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 의해 로마 군병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셨고 유대 공회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어줌은 억지로가 아닌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받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